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유선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유선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후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김준현 팀장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 상담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는 뭐 양시장 다 지금 마이너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쪽, 이 약간 좀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관련돼서 일부 종목들은 좀 낙폭이 좀 심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어쨌건 지금 양시장에서 기관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는 조선주를 중심으로 오늘 좀 기관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주가가 꽤 많은 고점에 형성을 했던 종목들이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들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은 역시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커졌는데요. 지금 6% 정도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28,700원까지 하회를 했었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낙폭 좀 만회를 했지만 다시 좀 기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간 물량이 100만 주 이상 지금 출회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간에 좀 로스콘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악재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 뭐 저가 수주에 대한 뭐 일종 부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2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 미래 전략실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렇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투심이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거 봐서 조선주의 기관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현봉 매니저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일부 비중은 좀 줄여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 매도세가 계속돼 있었고요. 오늘은 좀 그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 관련된 악재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고요. 뉴스에서 언급된 대로 뭐 1조 원 규모보다는 그 뭐 대손 충당금,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회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기관 역시 수급 매도세가 좀 부담이 좀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업황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기관 로스쿨 물량이 출항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물량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악재에 따라서는 사실은 대응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 그러니까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메이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수급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관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단기간에 주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단기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리스크 관리 대응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몇몇 종목이 있는데, 오늘 S에너지,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죠. 뭐 장중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나오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폴리실리콘의 쇼티지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있었죠. 글로벌 CEO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태양업체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위권을 좀 달았지만 어쨌건 주가 흐름 플러스권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씩 좀 바닥권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뉴스플로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또 어저께 1분기 단기 순이익이 13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막 80% 정도 증가했다.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왔다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관련된 뉴스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에스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모으시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물량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많이 올랐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오히려 이게 바닥권에 있는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양기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죠. 주가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아주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태블릿 PC의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좀 멈출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실적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고요. 작년 전체적으로도 좀 적자가 났습니다. 1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지만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가시면서 매매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말 주 스마트 상담 마치겠습니다.